안녕하세요. 유스덱의 행복입니다. 저는 샤인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비하인드백을 좀 배워볼 겁니다. 네. 우선 비하인드백이 어떤 동작인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라테 트리플 스텝 트리플 스텝 라테 트리플 스텝 트리플 스텝 라테 맞죠?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일단 가겠습니다. 네. 비하인드 백을 할 때 보통 저희가 그 전에 아웃사이드 뭐 인사이드를 해서 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손을 들지 않고 위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동작을 할 때 리더의 위치와 팔로우의 위치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힘 때문에 또 여러 동작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. 우선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락스텝 이후에 리더는 왼발 첫 번째 스텝을 할 때 뭐든지 신호가 갑니다. 그래서 락스텝 하고 첫 번째 리더 신호를 할 때 왼손과 오른손을 당겨줍니다. 당겨주고 그래서 팔로우가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당겨주는데 락스텝 당겨주는데 중요한 거는 당겨줄 때 그대로 앞으로 당겨주면은 부딪혀요. 부딪혀요.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만 틀어볼게요. 이런 형태로 좀 당겨줘요. 그래서 보면 라테 이렇게 당겨줍니다. 그래서 당겨주고 첫 번째 스텝 할 때 팔로우를 오는 느낌을 받아서 당겨줍니다. 그리고 내 앞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옆쪽으로 리더의 옆쪽으로 당겨줍니다. 그래서 이어서 가보면 라테 트리플 스텝, 트리플 스텝, 라 스텝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네. 그리고 당겨준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손을 바꿔주는 부분이에요. 바꿔주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라 스텝, 트리플 스텝 할 때 손을 여기 잡아줍니다. 그리고 돌 때 다시 트리플 스텝, 라 스텝. 그래서 손을 바꿔주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당겨주고 발은 내가 앞으로 가지만 손위치가 많이 놓치는데 놓치지 않도록 첫 번째 트리플 할 때 손을 바꿔주고 두 번째 다시 또 바꿔주고 그리고 마주본 상태에서 락스텝을 하면 됩니다. 여기까지는 리더 설명이었고요. 팔로우의 경우는 리더가 락스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당겨줘요. 이쪽 방향으로 당겨주면 그 방향으로 그대로 전진하시면 이때 리더하고 부딪힐까봐 본인이 멀리 간다든지 하지 않고 리더가 당겨주는 방향대로만 그대로 전진해 주시면 돼요. 리더가 비켜주셔야 돼요. 그래서 약간 보일 수 있게 좀 옆으로 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진하는 부분이에요. 이때 본인이 부딪힐까봐 많이 옆으로 임의로 가시면 안 되고 힘 받는 방향만큼만 힘 받는 만큼만 앞으로 가주시면 돼요. 이때 리더가 돌면서 옆구리도 스치고요. 옆구리도 스치고 팔도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로워도 마지막에 턴을 해주시게 돼요. 제가 동작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천천히 이동만 해볼게요. 스텝을 빼도록 할게요. 잘 보세요. 락스텝 이후에 락스텝 그냥 걸어가시게요. 네. 이렇게 흘러가는 게 비하인드 백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안녕.